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아라한이 계시는 곳, 안동의 광흥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그러면 좋을까요?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거들랑 안동 광흥사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는 갈등을 풀어줄 나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동 광흥사는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사찰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불당으로 수많은 국보급 불경을 간행한 큰 규모의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1565년 3월 어느 날 안동 광흥사에는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절에서 싸움이 벌어지다뇨? 이것은 스님들과 유생들 사이에 난투극이 벌어졌는데, 이 싸움의 발단은 안동의 유생들이 광흥사에 와서 묵으려고 하는데, 왜 너희 스님들이 절 바깥에 나와가지고 절을 하고 허리를 굽히고 가마를 가지고 와서 태우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유생을 받들지 않느냐고 시비를 걸어서 절에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광흥사 스님들은 참다 못해가지고 뒷산에 학가산을 넘어서 봉정사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절다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래서 봉정사 스님하고 광흥사 스님이 다시 광흥사로 와서 이 유생들을 몰아내죠. 정말 임신 그냥 두들겨 패줘 버렸습니다. 아이고 시원하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지. 예, 유생들이 스님을 때렸다. 이거 불국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경상감사 이태기 스님들을 죽여야 된다 하고 조정에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명종 왕은 왕실의 내원당인 봉정사와 광흥사는 법으로 자격을 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생을 받들고 모시는 일을 요구한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니 너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고 불가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그 조정에서는 사헌부에서 난리 났죠. 스님들이 유생을 마구 구타한 일은 앞으로 생길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에 죽여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명종 임금은 유자와 불자는 어른과 숯불처럼 화합하지 못하므로 유생이 으레 스님들을 미워함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또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 번째 사안부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이 스님들을 벌을 주게 돼서 곤장에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은 면했습니다마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조선 유교가 불교를 길들이기 위해서 그 유교라는 권력을 앞세운 그런 짓거리였습니다. 유교라는 것은 사실 공자님의 말씀은 이런 게 아니죠. 세상살이의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세상을 살아라 하는 것이 유교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겼으니 정말 조선 시대 불교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또 왕실의 원찰로 방대한 양의 불교 전적과 경전이죠. 목판인 광흥사에 쭉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1828년 중건 사적이라는 책을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광흥사의 순환은 이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1946년 어느 날에는 야소교 광신자들이 와서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그 크고 아름답던 가람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재가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1952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는데 그 당시 연희대학교 민영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가산에 있는 광흥사는 6년 전 야소교 신자들의 방화로 말미암아 거기에 비장해 둔 월인석보, 훈민정음 등 서적과 700여장의 목판, 동판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예술적 가치가 풍부한 중요문화재가 거대한 사찰과 함께 한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다 하고 신문에 안타까움을 적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광흥사는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응진전 난인들이 계시는 정각만 남아있었죠. 명부전하고 이 1999년에 강도 절도의 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남복장에서 나온 1446년 광흥사에서 간행한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봉과 많은 경전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광흥사는 정말 경전을 끝없이 찍어낸 사찰이기 때문에 국보급 불경을 간행한 사찰답게 2013년에 또 조사를 해보니까 명부전 시황의 복장에서 1459년에 발행한 월인석보 권7 권8 또 초간본 권21 중간본 권21 등이 4종과 490여장이 나왔습니다. 또한 조선 후기에 가능한 경경차려 등 이 많은 경전과 사찰에서 필요한 서적들이 명부전 시황의 복장에서 나와서 정말 광흥사는 불서 간행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유교에 치이고 야소교에 불질러지고 절도에게 강탈당했지만 그래도 용케 살아남아 바라보는 중생들에게 웃음을 전해주는 분이 바로 광흥사 응진전에 계신 16나님들입니다. 살얼음판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유머와 익살, 해악이고 그 결과는 웃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무수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을 해악에서 찾아내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씨앗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미난 모습들의 아라한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래 나한이란 아라한의 주말이죠. 이 세상에 또다시 태어남이 없는 앞으로 환생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가섭, 아난 등 부처님의 10대 제자와 빈두르 존자 등 16분의 나한과 부처님을 따르는 1250명의 제자들을 아란이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깨달음을 이룬 분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상응한다 하여 응진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세상에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응공이라고 합니다. 공양 받을 자격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난 스님들을 보면 우리는 불자들은 응당 공양을 해야 될 의무를 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님들은 미륵 부처님이 하생하기 전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신통력으로 수명을 연장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생들은 아, 우리도 수명을 연장하고 복을 받고 이런 모습을 난에게 빌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때부터 이 난신앙이 크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 그 난이라는 것은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룬 스님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주로 다 형상은 이 머리를 깎고 또 눈썹은 희게도 이렇게 길게 나와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난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인간의 갈등을 풀어주는 광흥사 응진전에 계시는 16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응진전 중앙에는 별도의 보단을 만들고 그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과 좌우협시보살로 미륵보살, 제아갈라보살, 그 또 양옆에는 아난과 가섭이 서 있습니다. 항마촉지인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상의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법의를 입었지만 넉넉한 가슴이 이제 풍만합니다. 가슴으로 상체를 시원스럽게 이제 벗은 그러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부처님의 높이 솟은 육계, 이 육계 머리의 정상에 보면 이 육계가 얼마나 기단하게 솟아올랐는지 거기 있는 그 정상계주가 아주 특이하죠. 이곳에서는 정상계주에서는 빛이 발산돼서 막 이 바깥으로 중생들에게 쏜살같이 가서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 빛이 다시 부처님의 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부처님의 머리를 광치불정이라고 말합니다. 또 옆에 있는 제아갈라보살이나 미륵보살은 후덕한 얼굴에 원통령 보관을 쓰고 계십니다. 과거 제아갈라보살이죠. 미래 미륵이죠. 또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항상 과거, 현재, 미래가 끊임없이 이 세계에 출현한다는 것을, 그런 영원성을 그 응진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좌우로 서 계신 가섭존자와 또 아난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섭존자는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추 세웠죠. 이래서 다른 10대 제자와는 판이하게 다른 그 손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머리 모양처럼 불쑥 태어난 손모습이라고 해서 석가 불정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섭존자는 부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또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오묘하고 깊어서 중생들이 쉽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가섭은 이것을 바로 알아봤기 때문에 그 삼처전심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래서 가섭존자는 부처님이 주신 그 누더기 옷, 분소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입다가 버려서 그게 이 바깥에 아주 헤어진 옷을 그것을 기워서 입습니다. 그걸 이제 분소이, 똥을 닦았던 옷이다 해서 그런 표현을 하죠. 이
부처님 옷을 받아입고 8일 만에 아라한이 되셨습니다. 항상 거친 옷과 거친 음식에 만족해서 수행에 몰두했기 때문에 투타제일이라는 징호를 받았죠. 그래서 가섭존자는 항상 그림이나 형상으로 이렇게 뵐 때는 언제나 늙은 스님의 처처하고 깨재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측에 앉은 존자는 다문제일로 부처님을 25년간 모셨으며 또한 부처님 멸도 후 1차 결집 때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경전에 첫 마디가 여시아문 이렇게 나오죠.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에 누가 듣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듣고 기억했다가 경전을 할 때 송출을 했기 때문에 유통교주 아난존자라는 이제 표현을 쓰죠. 이 아난존자는 정말 잘생겼습니다. 여성들의 우상이죠. 경전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은 청년의 미소에 크고 살짝 들어간 눈, 반듯한 이마, 잘생긴 콧대 등등 총명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한 합장을 해서 부처님을 모시는 시자다운 공손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광흥사의 응진전에 그 가석과 아난존자에는 양걸 보면 늙음과 젊음을 대비시켜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재행무상을 중생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엄베런스 조형으로 선과 교를 표현하였습니다. 광흥사 응진전 16나한의 모습 또한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의 근엄한 표정과는 달리 독특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한의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뭐 얼굴이 푸르거나 희거나 간에 눈썹이 전부 다 길고 희다는 거죠. 또 뭐 파랗거나 이렇게 눈썹이 길고 또 한 명의 동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나한의 희고 긴 눈썹은 정말 해학적이고 매력적입니다. 2600년을 살아온 눈썹이니까 얼마나 길까요? 아직도 인도 마리산에서 살고 계신 그 모습을 광흥사 응진전에 옮겨놓은 듯 재미난 모습들이 웃음을 자아내게 합니다. 자, 빈도라 발라타사 존자부터 주리반타카까지 16분의 나한의 표정과 존명은 사찰마다 다 특이해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나름대로 존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주리반타카는 흰 눈썹을 몇 번이나 접고 얼굴과 목에 주름은 신통과 나이가 많음을 표현했습니다. 1250명 아라한 중 제일 바보였던 주리반타카는 지금도 광흥사에서는 주변의 동자들이 바보 존자라고 놀리니 뭐 공부 잘하면 뭐하니? 나처럼 깨닫기나 하면 마음의 즐거움과 신통은 절로 나오는데 하면서 아이들이 놀려도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죠. 또한 옆에 보면 붉은 모자를 쓴 아시다 존자에게 동자가 홍시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존자는 갑자기 못마땅해 하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먹어! 이렇게. 그래서 아이고 왜 그렇지? 하고 살펴봤더니만
통자가 버릇도 없게 쟁반에 담아서 홍시를 들이지 않고 손으로 들고 드십시오 하니까 드시겠습니까? 역시 안동은 양반 동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자가 찻상 가득 홍시를 바쳤습니다. 이제는 안동 양반의 일을 제대로 지킨 거죠. 그러니까 발타라 존자님이 이렇게 홍시 드세요 이렇게 동자가 얘기하니, 지금 부처님의 설법 중이시니 무겁게 들지 말고 손바닥에 내려놔라 하고 손가락으로 아래를 향하고 있는 모습이 또 재미있습니다. 또 동자가 나가세나 존자에게 경전을 드리면서, 존자님 경전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가세나 존자는 뭡니까? 귀로 막고 아예 못 들은 척 합니다. 허이, 왜? 나는 지겹도록 공부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존자님께 이 경전을 드리렴. 그러니까 그 옆에 반타카 존자님은 푸른 눈썹을 길게 늘어뜨리고 못 들은 척 하고 참선에 몰입합니다. 아이고, 책 읽는 게,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죠. 참선하는 게 낫지 책 보는 것은 골치 아파서, 나는 오직 교회 별전 불림문자야 하는 그런 표정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자, 이 나가세나 존자는 경전에 통달한 분입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인도 서북 지역을 통치한 그리스 왕이죠. 메난도르스 왕과 그 대화로 유명한 밀린다 왕문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때 메난도르스 왕이 이 나가세나 존자에게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현실에 존재합니까? 그러자 존자는, 예, 부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부처님 계시면 부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존자는, 부처님께서는 여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하고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법을 몸으로 삼고 있는 분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왕이요, 법은 부다에 의해 설해진 가삭입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경전의 중요성을 얘기했죠. 이러한 문답을 통해서 나가세나 존자는 3일 만에 그 메난도르스 왕을 불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다음은 동자가 설날 벌라파사 존자께 세배를 하고 복주머니를 들고 뒤에서 기다립니다. 존자님, 아이 세뱃돈 주셔야죠. 존자님은, 허참 큰일 난데 내 속 다 소매까지 다 뒤져봐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정말 난감해합니다. 이런 표정을 보면 재밌습니다. 또 가리가 존자님, 가지 드릴까요?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리가 존자님, 이 녀석의 저녁 반찬으로 만들어 오래지 지금 내가 가지를 달라 그랬어? 해서 동자의 어이없는 행동에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한 동자가 호롱불을 밝히며 소빈타 존자님 어둡지 않으세요? 하고 물으니 괜찮아 하는 표정으로 허리를 쭉 펴고 계속 경전을 읽고 계십니다. 그런데 밑에 경전을 보면 벌써 어두워졌는지 잘 보이질 않습니다. 또한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는지, 손은 관자놀이를 짚고 웃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깊은 생각에 잠긴 빈도라 발라타사 존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게타 존자는 참선을 너무 많이 하셨을까요?
선장의 뒷모습이 심장이 얼어붙은 분 같이 온몸이 파랗게 변해버렸습니다. 하, 그러나 참으로 이 전체가 파란 얼굴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동작은 스승의 건강이 염려됐는지 얼른 자추전자를 바치며 차 한잔 드시고 참선하세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벌라사 불타라 존자는 그게 해태인지 기린인지 정말 알 수 없는 동물의 긴 외뿔을 잡고 근엄하게 이제 무릎 위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희고 고른 이빨을 드러내서 장난기 섞인 눈동자로 메롱해서 놀리는 표정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자의 근엄한 표정과 또 이 상스러운 동물의 해악적인 표정이 서로 상반돼서 재미가 있고 또 존자는 상스러운 동물의 엄마를 이 무릎에 앉아 놓고 놀고 계시는데 애기 동물은 또 그 뒤에 있는 동자의 품에 안겨서 노는 모습이 참 정겹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가낙다 벌차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연줄기를 손에 잡고 있는데 심심하였던지 연줄기로 푸른 눈썹을 만들어서 붙이고 있었습니다. 옆에 동자가 자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또 졸라대고 있습니다. 나도 해주세요 하고 푸른 머리, 푸른 눈썹, 푸른 턱수염의 가나카 발리타사 존자는 연불제일 존자인 듯 합장을 하고 입을 벌려 열심히 연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동자도 거기에 따라서 경건하게 보탑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수박가 존자는 징을 울리며 나에게 선물할 사람 하고 징을 치니 옆에 있던 동자가 얼른 여의주를 바칩니다. 나우라 존자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해서 늘 제자들 가운데 부처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 외톨이였죠. 그래서인지 학과 함께 놀 때가 제일 좋다는 또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낙거라 존자는 심심해서 용을 올려줘야 주자 하고 생각을 하고 잠자는 용의 여주를 몰래 감춰버립니다. 하이, 나님의 장난기를 이 알아차린 황룡은 나님의 좌측 손에 든 여의주를 뺏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그러나 나님이 억센 이제 오른손 아기로 용을 붙잡는 바람에 옴짝달싹 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나님도 이 용을 잡자니 힘이 드셨는가 봐요. 눈은 크게 동그랗게 뜨고 입술을 꽉 다물고 팔과 목에는 뭐 근육에 힘이 막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용이 나님 제 거 주세요. 나님은 그러면 내 말 잘 들을게요. 그래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난과 황룡의 표정도 익살스럽습니다. 천태만상의 모습과 표정입니다. 해맑고 장난기 어린 표정과 격을 깨는 해악적인 모습에서 일상의 속박 속에 찌들고 여유 없는 중생들의 삶에 한 줄기 시원한 감로의 비를 뿌리는 듯 걸림없고 자유자재한 난의 모습에서 자유분방하고 굴레를 벗어난 평등과 차별이 없는 부처님의 세상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감탄과 웃음 속에 숨어있는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안동 광흥사 응진전에 나의 모습을 보면 갈등은 없습니다. 서로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갈 뿐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갈등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